안녕하십니까.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한 주간 매매는 잘 하셨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도 미국의 품풍을 받아서인지,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일반적 주식이니까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좀뭐 수익률은 좀 좋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와중에서도 종목별로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은 좀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울상일 수도 있고, 그게 힘들다면 지금 하는 요 해외 옵션 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해외 옵션 매도 오늘 진입 과정입니다. 어, 뭘로 보냐면, 10년 물 채권으로 자 벌써 12강입니다. 해외 옵션 매도 진입 과정. 계속 요 진입 과정은 여러 번. 지금 강의를 했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강의 자체가 포커스를 요 옵션 매도 자체에 간급적둘 겁니다. 어 이제 우리 한 주간 세계 경제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옵션 매도를 잘할까? 수익을 더잘 내볼까? 손실을 줄여볼까? 라는 차원에서 공부한 겁니다. 이제 그 공부를 바탕으로 가급적. 요 옵션 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노란통 입장하신 분들에게 노란통을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게 오늘 방송 자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그냥 방송 자료를 안 드렸어요. 근데 귀향이면 뭐 제가 뭐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건다 공개하려고요. 하단에 노란 톡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문자, 샵3772 치고 박명균을 치셔도 되고, 혹은 이제 q r 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예전 강의, 오늘 이제 방송 중에도 그 얘기 할 겁니다만 예전에 제가 방송 녹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방법. 이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예전에 다 한두 번 다뤘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이고요. 또 아마 이 방송 우연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어, 채널 돌리다가 이게 뭐지라고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외 옵션 매도 진입 과정, 연구입니다. 연구.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서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죠? 요 기본적 분석이 뭐고 기술적 분석이 뭐다라는 걸 간단하게나마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여태까지 자, 이게 뭐였어요? 예전 강의에서 막 시작하자마자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이었죠.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 공부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트를 이용해서 여태까지 이론 공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이론과 차트를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까? 그 공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먼저 기술, 기본적 분석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최대 화두는 미국 FMC 회의였습니다. 세계 온갖 금융과 관련된 기자들 또뭐 은행 증권사들 전부 다이 회의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월 21일 FOMC 회의 결과 기준 금리 연속 다섯 차례 동결입니다. 자, 이때 계속 올렸죠? 5.5 2003년 7월 달에 5.5까지 올렸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023년 3월까지 다섯 번 연속 5.5로 동결했습니다. 이게 아마 점도표라는 말 혹시라도 어, 해외 뉴스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점도표라는 말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점으로 찍어라, 점으로. 이게 대체 추상적인 그림인가? 실은 이제 연준위원들, 간단하게 소개하면, 점도표를 연준위원들이 19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금리 예상치를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점으로. 이게 24년 이쪽이 여기가 25년 여기가 26년 여기는 뭐냐면 장기 전망 장기 전망 또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해 볼까요? 현재 어 지금 2024년 3월 달에 이번 달에 찍어, 점을 찍어놓은 겁니다. 어디가 점이 제일 많습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봐볼까요? 4.5하고 여기가 4.75입니다. 4.5와 4.75 사이에 점이 가장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나 돼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이 다섯 명은 이게 4명, 9명은 4.5와 4.75, 대략 4.6입니다. 4 6에 금리를 4.6%에 좀그 정도로 내리자. 지금 5 0이잖아요 예상을 했고, 5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5명은 요. 4.75하고 5.0 사이에, 뭐, 4.9 정도, 4.85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명은, 얼마 좀 나셨어요? 4.3, 4.25, 4.25와 4.5 4입니다그 다음에 두 명, 두 명은 좀더 아직 매파적인 기질이 남아있나 봅니다. 두 명, 두 명. 5.0에서 5.25. 한 분은 또, 두 명은 5.25에서 5.5. 이런 식으로. 점으로 연준 의원들이 점으로 나름대로 금리 예상치를 찍어 놓은 게 점도표입니다. 근데 이게 24년이라 그랬죠? 25년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그 다음에 26년은 더 낮아졌어요. 26년은. 그럼 이거면 보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추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장기금리입니다. 장기금리 더 낮죠. 2.5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요2.5 수준까지 내리겠다라는 게 의미가 포함돼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해서 2.5까지 내려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장기적으로 희망 수치입니다. 2.5라는 것은. 자, 이게 또 이제 이걸 퍼센트로 몇 가지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 연방 기금 뭐 이율입니다. 12월 예상 프로젝션. 어, 2024년도는 4.6. 위에서 다시 볼까요? 요4.6 이기죠, 이 정도. 그다음 2025년도는 이게 이제 좀 다음 설명할 겁니다. 3.6과 3.9자 다시 위에서 볼까요? 요 3.6과 3.9이깁니다, 이렇게. 그다음 26년은 2.9와 3.1. 2.26년은 2.9하고 요 3.1. 이 사례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요 롱거 런해 가지고 장기 금리 이상입니다. 장기 금리. 2.5, 2.6이죠. 다시 위에서 보면 요 2.5, 2.6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말로 풀었으면 이제 결과입니다. 3월 21일 FOMC 회의 결과 금리를 현재 5.25에서 5.5%로 동결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예고입니다. 예고. 확정적으로 세번 금리 인하하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세세 세 차례라는 말을 우리가 추정을 하느냐? 연준의 입에서 3 3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 해석하신 분들이 세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5.5다 근데 우리가 올말 12월달 금리를 4.6으로 예상했죠 그러면 보통 0.25씩 움직이니까 0.25씩 그래서 세 차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점도표상 올해 최종 금리 중간값 얼마라 했죠? 4.6으로 제시했죠위 위 표에서 보았죠. 그다음 2 5년 최종 금리는 3.6에서 3.9로 상향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요3 원래는 3.6을 예상했었는데, 3.9로 지금 상향해서 올려놨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 다음, 2026년 최종 금리는 2.9에서 3.1다 올라갔죠. 지금 2.9에서 3.1 올라갔죠. 그 다음, 장기 금리입니다. 롱거런 해가지고, 장기 금리는 2.5에서 2.6. 이 2.5에서 2.6. 자 이것만 보면,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자 어떤 추론을 할수 있을 것인가? 어, 요, 일단 이거 보십시오. 예,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다 지금 높게 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본다 그러면, 아 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긴 하되. 누구나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긴 할 건데, 생각보다 빠르게 되진 않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발표 결과,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조만간 실시하겠다.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준은 자산 대부분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시중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하면 채권입니다. 채권과 가장 큰 연관이니까 실은 저도 채권은 좀 어려워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연준이 시장에서 돈을 지금 코로나 때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 자금을 이제 거둬들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거둬들이느냐 채권을 팝니다. 즉, 일반 은행이나 어디에 팔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에서 샀다. 그러면 은행에서 연준에 돈을 주는 거예요. 채권을 산 대신에. 그러면 시중에 돈이 없어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시중에 자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양적 진축이라 그럽니다.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으며, 이거만 생각하면 돼요.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겁니다. 연준이 채권을 팔아요 은행에다가 그럼 은행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시, 은행의 자금이 어디로 연준으로 가죠? 시중의 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양적 긴축,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이 양적 완화. 뭐 코로나 때 많이 했죠. 금리 인하하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머릿 속에서 고민하는 것은 요 이런 결과 알았어. 금리 예상치도 나왔고 양적 긴축 속도 조절한데. 채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은 미국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요 공부하려고, 이 공부하려고만 우리가 뉴스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왜? 결국은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FOMC 결과는 이해됐고 <laughs>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파월의 발언, 오늘까지도 이 말은 좀 매파적이냐. 파월의 발언이 이제, 원래가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주로 파월의 발언을 큰따옴표를 해서 다 여러 번 갖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떤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분들이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글자 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결론만 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체 파월의 발언은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왜이 말이 나오냐면, 우리 점도표를 보면, 실은 예상치보다 금리가 좀 높아요. 높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 하게 돼. 또 그걸 달래려는 의미에서, 이제 파월의 발언이 몇 마디 있었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앞에 뭐 울퉁불퉁한 그런 표현을 써 가면서 결론은 프로, 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 2%대가 목표잖아요. 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 하니까. 그럼 그런 파월의 발언은 매파적적 혹시 이제 어 해외 쪽 공부하신 분들 매파적 비둘기파적 매파가 뭐냐면 이제 금리인상입니다 금리인상 비둘기 금리인하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을, 들어봤을 거예요 과연 파월의 발언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실은 저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월가 예상 전문가들도 서로 의견이 갈라요 다릅니다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연준에서 점도표, 매파적으로 나오니까, 뭐, 파월이 좀 달래기,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다. 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는 머릿속에, 아, 그러면, 금,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 스스로 정리하는 입장도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금리를 인하, 한,긴 하는데, 언제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보통 3회는 예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미뤄질 수 있을까? 자, 지금 3월 한 13일경에, 4월 13, 13일경에, 3월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만약에 지금 두달 연속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4월 달 발표도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 다시 금리 인하설이 쏙 들어갈 수 있어요. 더 6월 달이 아니라 더 이후로 미룰 수도 있어요. 아직 시장은 저는 중립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자, 기본적 분석 결과 자, 우리가 오늘 공부가 채권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어디로 향할까?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제 자주 하는 말입니다. 또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추세는 어떠한가?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공부했습니다. 과연 금리가 내리긴 내리는데 언제 내릴까? 그런 이제 머릿속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걸 참조해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10년물 채권 6월물 선물 일봉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제 며칠간 1 2 3 4 5 6 6일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통화, FOMC 통화하면서 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었고요. 자, 결국은 제가 계속 예전부터 하는 소리가 지금은 무슨 시대다 채권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선물하신 분들 주로 채권의 시대.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의 시대란 말은 꼭어 우리 선물 아닌 분들에게 오른다는 말입니다. 오른다는 거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차트만 보면 이 차트만 보면 이평선 보십시오. 연두색이 20일입니다. 20평선 지금 가격이 아래에 있어요. 그다음에 오일선도 오일선은 이제 위에 있네 가격이. 이 분홍색이 오일선입니다. 지금 애매해요. 차트상으로 보면 저는 심리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차트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서 쉽게 진입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연결선물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일봉이었습니다. 주봉. 자, 2020년 코로나 때죠? 채권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채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주봉을 보면 아직 뭐 22평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본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채권이 가격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오를까 내릴까 지금 금리 인하는 한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 채권 가격 오를까 아니면 좀 조정받을까 조정 받는다면 어디까지 요 105.1년이 최저점이죠 여기까지 하락할까라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4월물, 5월물, 6월물, 한 달, 매달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하락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또, 이 부분 중요하게.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하락한다 하더라도 절대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 부분은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볼 가치도 있습니다. 상승할까? 상승한다 인정을 해. 어디까지 상승할까?라는 측면도 있지만 아니야.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 여기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거야. 이런 공부. 자 그래 하락할 거야. 하락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하락할 거야.라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하락한다 하더라도 절대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측면의 공부. 자, 채권 옵션 매도의 경우 채권의 방향을 정확히 예상해야만 수익이 나는가? 아닙니다. 이 빨간색 글씨. 방향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도 심지어 방향 예측이 틀려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어? 방향 예측이 틀렸는데 수익이 난다? 주식 하신 분들, 선물 하신 분들 방향 예측 틀리면 곧바로 손실입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안 그래요. 방향 예측이 틀려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옵션 매수는 뭐냐? 채권은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수익이 납니다. 또 정확히 방향을 맞추었다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방향 맞췄어요. 어르것 같해. 콜옵션 매수했어. 그래도 행사가에 따라서 손실로 되는 경우가 85%입니다. 그 85%를 누가 이기느냐? 옵션 매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 부분 방향 옵션 매도의 경우에 꼭 채권뿐만 아니라 옵션 매도 경우에 방향 예측이 정확하지 않아도 심지어 방향 예측이 틀려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옆 행사값입니다. 대략 어 제가 조사할 시 조사 시점에 110.15 정도 됐어요. 정도 이렇게 원래 110 어포스트로피 15.0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10.15로 읽을게요. 행사과 콜옵션 113, 114, 115, 116, 117 푸드옵션 뭐 109, 108, 107, 106 나름대로 한번 그어봤습니다. 일봉에서 지금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 기간 한달 혹은 두달 정해진 기간 안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 행사가와 자 우리가 옵션 매도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된다겠습니까? 가격과 증거금 이걸 알아야 예상 수익률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월물 옵션 3월 어제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기일이 4월 16일입니다. 어제 날짜로 36일 남았습니다. 한달좀더 남았습니다. 5월물 옵션의 기초자산은 6월물 선물입니다. 현재 대략 110.15 정도 됩니다. 6월물 옵션 만기일이 5월 24일 64일 두달좀더 됩니다. 똑같이 기초 자산은 유월물 선물입니다. 5월물 옵션이나 유월물 옵션이나 기초 자산은 유월물 선물 똑같습니다. 이걸 보고 그럼 나는 5월물 들어갈 수 있겠다. 유월물 들어갈 수 있겠다. 어떤 게더좋지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 공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5월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콜옵션 현재 115.110.15입니다. 이럴 때콜 112, 113, 114, 115, 116, 117풋110 아래쪽으로 109, 108, 107, 106, 105 이렇게 이게 채권 가격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러로 환산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증거금은 이 정도고 예상 수익률 보니까 자콜 117은 2.5 현재가에서 가장 가까운 콜 112는 15.8 풋 110은 31.36. 나름대로 연구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0.01 정도 되는 것은 가격이 진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시장에서 이건 이제 꽝이다. 소멸이다. 소멸. 전문 용어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 매도를 하려고 할때 0.01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5월 물 같은 경우는 이콜 117과 푸 105는 제낀다고 제끼는, 봐야 됩니다. 진입할 수가 없어. 대신에 0.02, 이건 진입한다면 운이 좋으면 0.02에 진입할 수 있고 안 그러면 0.01에 진입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푸 106도 정상가가 0.02니까 운이 좋으면 0.02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양보해서 0.01. 그래서 수익률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정상가 대비 수익률 수익률은 실제 진입, 경우에. 그런데 5월물 이렇게 콜 위쪽, 풋 아래쪽은 진입하기 힘들어요. 6월물은 다릅니다. 6월물은 콜 117이 0.03이라는 가격 주고 풋 104도 0.04. 풋10 5월물에서는 풋 105도 0 0 2했죠 근데 6월물은 더 하나 내려서 104도 0 0 3이니다 혹시 양보에서 간다 하더라도 0.02는 지지할 수 있잖아요. 0.02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 보십시오. 현재 가격에서 멀어질수록 콜 옵션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작아집니다. 현재 가격에서 멀어질수록 푸드 옵션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작아집니다. 왜? 더 안전하니까. 이런 걸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입할지는 고민해야 됩니다. 옵션의 다양한 전략. 네이키드 매도, 뭐, 들어보실 거예요. 콜 옵션 매도 하나만, 또는 푸드 옵션 매도 하나만. 양 매도.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매도하신 분들. 또, 레이쇼 비율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쓰고,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스프레드도 안 씁니다. 또, 등가 매도, 등외가 매도.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등가에서 한 단계 좀더 바깥쪽으로 밀려난 행사가, 등외가 매도. 그다음에 잠깐 그게감에도 이런 용어들 이제 아, 앞으로 서서히 저와 함께 공부할 겁니다. 미리 이런 용어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자이 이 방송 마지막에 제가 예전 방송 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전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전략들을 또 용어들 또 QR 하단에 노란 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3772 치고 박명규를 치면 안내될 겁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뭐 전문가님 예전 방송 어떻게 봐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 알려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자료 드리는 겁니다. 선물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아 이런 투자도 있구나. 이런 투자도 있구나. 주식만 알았는데 어, 이게 더 수익이 괜찮을 수 있겠네? 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진입은 여러분 다양하게 네이키드 매듬할 수도 있고, 양매듬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는쫙그게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6월 물이냐, 5월 물이냐, 이걸 토대로 내가 나는 이 정도 수익을 달성해야 돼. 그러면 뭐 적당하게 우리는 자,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했습니까 예상 수익률을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이나마 알고 포지션을 잡는다는 겁니다. 기간별로 아까 뭐 64일, 36일 기간이 저기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나몇 프로 수익 내야지 라는 것을 대략이나마 알고 진입한다는. 그것이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입니다. 자, 오늘 일부에서 이렇게 채권 옵션 가지고 기본적 분석, FOMC 결과 기본적 분석 가지고 차트 보면서 또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FMC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건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이렇게 지수가 있고 채권 또 통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개 지수와 채권 통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방금은 우리가 채권 FOMC 결과가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 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봤죠. 이번에는 미국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늘 부러워요. 가지고 올 때마다 S&P는 매주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몇 주째 이런지 몰라요. 어제도.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고가에서도 어제가 3월 21일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3월 21일날 최고치 찍었어요. 지금 내가 요 S&P 차트를 가져오면서 정말 부러워요. 매주 최고가 갱신해요. 매주. 오랜만에 나스닥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약간 결이 달라요. S&P하고. 이 친구는 나스닥은 3월 1일 날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 찍었습니다. 3월 1일 날. 저 S&P는 지금 계속 매주 최고치 했는데 3월 1일이면 벌써 3주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서야 최고치 찍습니다. 어. 종가 기준 아니에요. 현재까지 나스닥은 종가 기준은 3월 1일입니다. 최고치는. 근데 그냥 장 중에 최고치는 어제 찍었습니다. S&P는 20일선을 계속 받치고 있죠. 20일선이. 근데 나스닥은 한번 밀리기도 했었고. 왜 이런 나스닥이 이러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장 유명한 기술주들 7개 때 했죠. 매그니피센트 7에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번 방송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종, 종목들 있잖아요. 메타, 테슬라 이런 종목들, 엔디비아 다 나스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또 어제 애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 미국에서 이제 반 독점? 그런 관련돼서 기소가 지금 하겠다라고 말했었거든요. 애플이 좀 조정을 받아서인지 나스닥도 크게 S&P에 비해서는 좀힘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도 미국은 계속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이런 말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의문점. 미국 시장은 거품인가? 정상적인 시장인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쉬고 오를 수 있냐고요? S&P 보십시오. 금리 오르면 금리를 인하면 인하한 대로 오르고 인상하면 인상한 대로 오르고 지금 이걸 보고 일부는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일부는 아니다. 올해만큼은, 2024년도만큼은 쭉갈 것이다. 실은 이제 지금 현재 5,300이잖아요? 5,400이 거의 예상치가 안 나왔어요. 초반에만 좀넣그 근데 지금은 5,400은 금방 도달할 가격이다. 꺼내지도 않습니다. 올 초만 해도, 올 초만 해도 올해 목표는 S&P 5400이다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 포인트 모르면 5400인데, 이런 걸 봐서 과연 미국 시장은 거품인가, 정상적인 시장인가? 저도 판단은 못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옵션 매매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옵션 매도 투자자예요. 현 미국 지수 시장에 대해서 옵션. 포지션을 취한다면, 즉, 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행사가를 공략하시겠습니까? S&P 보겠습니다. 현재 5,300입니다. 자, 한 달간 여러분에게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른다고 하면, 현재 상승 추세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얼마까지 오를 것 같습니까? 누구는 5,400? 5,500? 5,600?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반대 생각이 뭐라 했죠? 오른다 하더라도, 상승한다 하더라도, 절대 뭐 5,500까지는 못 오를 거야. 5,600까지는 못 오를 거야. 라고 판단하면 그 시, 기점을 기준으로, 그 행사가를 기준으로, 콜 옵션 매도. 아니야. 지금 추세를 봐라. 22평선 한 번도 안 깼잖아. 계속 오를 거야. 나품매더만갈 거야. 품매더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절대 뭐 5천까지는, 4,800까지는, 4,7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왜? 이 2평선들이 단단히 받치고 있는데, 누구는 뭐 4,500까지 이렇게. 한쪽은 나품매더만갈 거야. 왜? 모른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급락하더라도 절대 이 4,500, 4 6 0 0이 지킬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품매도 가는 겁니다. 혹은 뭐둘다 양매도 갈 수도 있고요. 나름대로 한번 채권에서 봤듯이 가격과 증거금 대비해서 예상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고 진입해 보는 겁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다음에 MAC도 봐도 지금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세하게 S&P를 제가 정작 다루면 이제 자세히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지난 주에안 가져왔죠? 코스피 선물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느냐? 그나마 여러분들 유한 사무실하고 우리 코스피 선물도 이제 요 최고치 갱신한 후에 다시 최고치 갱신했습니다. 어제. 376.95. 오늘 점점 조정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어제와 그제 급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요 코스피 200에서 우리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어제 급등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선물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 조정 받았고요.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요 코스피 선물도 지금 급등했습니다. 그나마 미국발 훈, 훈풍인지 우리도 이제 올라서 좀 다행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코스피 선물 가지고 옵션, 코스피 옵션도 다룰 겁니다. 자, 이번에 원유 시장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원유를 놓쳤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3월 19일 까지입니다.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지속적인 공격. 어, 지난주에 이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드론으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빨간색이 정유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최대 30만 배를 감소할 가능성으로 유가가 뭐였습니까?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정유시설을 건드니까 파괴를 시키니까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생산량이 줄들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원수출 유 감소,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에 원유가 상승했습니다. 3월 19일까지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이 3월 19일입니다. 계속 상승했습니다. 상 이렇게까지 상승할 필요 이유가 있나 했었는데 계속 상승했어요. 3월 19일까지. 그런데 3월 20일 날 바로 어제입니다. 재고 발표했습니다. 전주 대비 그제입니다. 그제 전주 대비 195만 배를 감소했어요. 자, 상당히 많게 예상치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원유 재고가 감소했으면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그런데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근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요, 바로 20일입니다. 이날 20일. 근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우리 상식을 지금 흔드는, 흔드는 겁니다. 195만 배럴이나 감소했는데 유가는 오히려 더큰 폭으로 하락한다. 어떻게 된 거지?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일부 러시아 석유 정제시설의 가동 차질이 생깁니다. 자, 원유를 캐잖아요 그럼 뭐요? 휘발유로 공장에서 다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정제시설. 그게 이제 차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러시아는 휘발유를 못 팔아. 팔아도 적게 팔아. 왜? 공장이 지금 완벽하게 가동이 안되니까 그러면 뭐하겠다? 원유 러시아 원유를 더 수출하겠다 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결과치만 가지고 기사는 발표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하나 하락의 원인 지금 여기다가 기록 안했습니다만 달러 달러 강세.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래는 오릅니다 올라. 가격이. 근데 지금 하락했잖아요. 원유가. 달러하고도 연관 짓는 분들이 계셔요. 좀 달러 강세라가 좀 달러 강세거든요. 요 사이에 그러면 원유가 올라야 되는데, 이거 설명이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원유 재고 일주일마다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거의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11시 반, 지금 같은 경우, 혹은 간혹 그 목요일 11시 반에 하는데, 이 원유 재고가 꼭 발표대로만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 큰 비중 두시지 마시라 라고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원유 매도 포지션은 원유 매도 포지션 어떻게 잡아볼까요? 원유 매도 포지션 지금 22평선 지금 하락 중입니다. 22평선 맞다 그까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속 그쪽은 전쟁 중이고 그다음에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위험은 있는데 한동안 박스권 유지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자 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고 발표 이후에 지금 3일째 지금 하락 중입니다. 현재 대략 80달러예요. 늘 하는 말, 오른다고 생각하면 자한달 혹은 두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오른다고 하면 어디까지 오르겠습니까? 90달러, 100달러, 110달러 이런 식으로. 혹은 하락한다고 하면 지금 뭐 추세는 상승이지만 하락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뭐 하락이 봉이 세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락한 다음에 어디까지? 이평선 밀집에 있는 요75 정도까지? 아 불안하다. 아니야 70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라고 품매도 갈수 있어요. 혹은 혹은 아마 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야. 박스권에서 처음부터 양매도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조사한다? 가격과 증거금 대비해서 예상 수익률 한번 따져 보는 겁니다. 나 이번 달에 혹은 두 달에 걸쳐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해. 그러면 위험 리스크는 보는 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더 멀어질수록 더 멀어질수록 안전하다고 있습니다. 자기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물러나는 겁니다. 뭐 오늘 할 얘기도 많은데 오늘. 양해 말씀 드릴게 지금 목소리가 많이 좀안 좋습니다. 목이 좀 가서 좀 말이 좀 헛나가죠.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원래 가는 차트 연구와 추세 연구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종목별로 다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한 거 한번 복기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FOMC 결과, 금리 인하, 확인하되! 대략 몇 번? 올해 3번 정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가 상당히 좀 매파적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확인한 자, 결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쩌겠다?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 오릅니다. 채권 가격은 결국에는 자 어른다고 봐야 됩니다. 채권 차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할때큰 그림은 좀 저한테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크게는 이제 상방으로 즉 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요. 완벽한 건 아닙니다. 지수는 지수는 아직 어,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S&P와 나스닥은 잘 옵션 매매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증거금이 너무 높습니다. 증거금이. 그래서 지금은 채권이 시작했으니까 채권 유심히 보시고 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런 수익률은 만족하겠다. 그 행사가를 골라서 한번 나름대로 용기 보십시오. 자, 이 방송 마지막까지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오늘 방송 자료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QR 코드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저는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